이윤행 한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전국 민선 7기 단체장 가운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군수가 처음입니다.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이윤행 한평군수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지역 언론사를 창간하는데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. 재판부는 언론사 창간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. 금품 기부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2015년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 군수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6.13 지방선거일이 공소시효 시작일이라며 이 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지난 7월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후 단체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군수가 처음입니다. 형 집행일자부터 직무가 정지되고 이대로 형이 확정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. 한편 국민들한테 죄송하고요. 제가 지금 일을 할 텐데 이렇게 법정에서 소송할 때가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. 현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 단체장은 모두 15명. 이윤행 한평군수가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민선 7기에서 또 몇 명이 낙마하게 될지 벌써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